진배다 진배. 아유 고맙습니다. 역시 구독을 하시는 분들은 참된 배운분들이죠. 저기서 욕하는 애들이랑은 달라요. 전사는 무슨 전사냐고요? 저거 박멜 전사예요. 손님 같은 거 쓰기는 요새 너무 조금 저기 멜트가 없고. 내가 대자연을 수호하겠다. 체력 2짜리가 별로 없는데. 그래 얘네들도 갖고 가 봅시다. 아 여러분 운을 써서 운이 사라진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헝그리에 우승할 때 운빨로 우승했거든요.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운 다 써갖고 앞으로 어?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랬단 말이야. 근데 원래 운은요 쓰면 쓸수록 늘어나는 겁니다. 그 이후로도 제가 하는 경기는 다 운으로 이겼대. 근데 뭐 어떻게 뭐 응? 양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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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양읍 이거 가만 보면 되게 잔인한 거 알아요? 아, 아, 나온다. 야분 아 끊고 갈까? 아니야 아니야. 드루이드는 초반에 좀 째고 펌핑을 해서 후반에 가야 되는 거예요. 대진표를 볼까? 몇 승을 해야 갈 수 있는지? 지금 4차전이니까 거의 다 왔거든요? 근데 내가 한 가지 안 좋은 저게 있다면 오프라인 예선 같은 거 하면 항상 예선 결승에서 진단 말이야. 애초에 떨어졌으면 좀 피곤하지도 않을 텐데. 그 중에 한 명이 던이었어. 하마코 시즌2 최종 예선 최종 결승에서 던한테 결승에서 졌어. 그렇기 때문에 자, 몇 판 이긴지 계산해봅니다. 제가 여기 있고요. 한 판, 두 판, 세 판, 네 판, 다섯 판, 여섯 판을 이겨야 돼. 여섯 판 앞으로 많이 이겨야 되네. 어, 양읍, 양읍 교환, 양읍 살부 이것까지 써서 잡아야 되나? 잡죠? 데미지. 아 근데 이거 두 개는 아까운데. 한 번 잡고 다음 번에 타우리스만 쓰고 나갈까? 상대가 근데 방금 이걸 썼지. 그러면 지금 갑시다. 지금 잡아버리고요. 다음 턴에 코스트가 많이 부족할 때 뭐 해봐야 야수 정령이거든? 그때 얘가 먼저 나가면서 가보겠습니다. 아 잠깐만 무슨 말이에요? 지금은 선수 모드입니다. 우승할 거예요. 나도 1억 5천 받을 거야. 1억 5천 받아갖고 여행 갈 거야. 여러분. 휘둘러치기 나오면 최고인데?
지금 타우리스탄으로 줄여봐야 그게 없기 때문에 휘둘러치기를 노려보고요. 안 났지. 안 났어. 그러면 아니 1억 5천을 다 쓰는 게 아니야. 아니 여러분 1억 5천을 받아서 여행을 가면 그 돈을 다 쓰고 오는 게 아니잖아. 그냥 조금 이제 한 저기 조용한 무인도 같은 데서 한 2주에서 한 달 정도 이제 무사수행하고 우리 거기서 도령룡 좀 잡고 도마뱀 좀 잡고 이렇게 있다가 오는 거죠. 무인도에서 휴대폰, 컴퓨터, 전자기기를 멀리한 다음에 그냥 거기서 이제 살다 오는 거죠. 얼마나 재밌는데요. 우린 지금 너무 전자기기에 노예가 되어 있어. 하루라도 핸드폰을 안 보면 불안하다고 막 손이 벌벌벌 떨린다고. 진 것 같은데? 아 상영이 잘해? 요구사론? 아 아까 살뿌랑 아 근데 드루이드한테 너무 초반에 필드 빨리 잡혀서. 그러면 상대 주술사 졸업. 난 그럼 드루이드를 해야 되고 남은 직업을 선택해야 되는데 뭐 어차피 드루는 상대가 카운트 치기가 힘들어요. 뭐 도적 정도 하겠죠?